세훈이의 지시질이 오집니다. 앞으로 들어가. 그걸 왜 들어? 안 들어도 돼. 그 미션 쪽. 현식이 쪽으로 붙은 것 같은데 이제. 네. 저 그때 붙었네. 조금만 더 내. 이제 후드를 내려도 되겠는데? 그러면. 내려가면 되는 거야? 아니요, 그럼 채고 할까요? 어, 그 후드를 끼고 양손을 쓰면 되지. 조금 걸리네, 조금. 한쪽에 먼저 닿은 쪽을 먼저 껴. 마운트 맞는 쪽 없어 한쪽에? 네, 저 아직 조금 거리 있어요. 이쪽으로 돌려서 더 내려야겠다. 착착. 네가 내려봐. 완전히 돌아갔네. 네, 진짜 DPF 때문에. 그렇게 하면 DPF 다시 껴요. 내려드려요, 올려드려요. 내려야 돼요. 뭐 한 거야 지금? V요. V를 갑자기 한 거야? 네. 됐습니다. 그냥 다 내려요? 네, 다 내려요. 그냥 내리면 될 것 같은데? 저쪽 마운트 맞았죠, 선생님? 네, 맞았어요. 수고했어. 아니,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네. 안 가자한테 얘기한 건데. 공을 가로채는구나. 그러니까 아깝지 뭐. 눈치가 빨라서 걸린 거야. 저게 290 모델은 냉각수 누수 때문에 이래저래 냉각수 라인들을 싹 정리하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디스커버리 3 이 차량은 연료의 라인 문제로 인해서 연료 인젝터랑 고압펌프랑 탈거해서 뚝딱 공장에 보냈어요. 그 영상을 보시고 싶으면 오른쪽 상단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 뚝딱 공장에 간 거. 여기 내부에는 지금 이러고 있고 바깥에 작업 대기 차량들이 좀 있어요. 이보크 차량의 타이밍 체인이 고장 나서
입고가 되어 있는데 그 차량도 조만간에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.